해마다 고추를 항상 모종을 다 팔고 심으셨는데 네네. 올해는 엄청 빨리 심으셨네요. 제가 해마다 늦게 심어서 그 약간 시기랑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이제 두 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뒤에 보이시는 터널. 터널을 11개 품종을 한 4,000주 가량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월 초에 또 한 75개 품종 정도 해서 예, 한 7,8,000주 정도 또 정식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역시 그 농가분들한테 좀 추천할 만한 품종을 찾기 위해서 네네. 예. 직접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 굉장히 달라서 예. 종자회사의 설명만 듣고 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직접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식은 언제 하신 거죠? 정식은 4월 12일, 4월 13일 양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금 심은 지 한 12, 3일 정도 됐네요. 네네. 지금 땅내 맞고서 푸릇푸릇하게 색이 다변하고 겨순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고랑 간격이 엄청 넓네요, 여기. 네네. 한 1m 80? 네, 고추와 되고요. 고추를 기준으로는 1m 80을 놓고 이제 볼을 탔고요. 예, 예. 네, 네. 그래도 일반적인 분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넓은 편이고. 예, 예. 이제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시면은 평당 4주 정도. 평당 4주 네, 정도. 평당 4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밑거름 여기는 어떻게 들어왔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더블인을 많이 쓰긴 하는데 여기는 더블인을 쓰지 않고 알가소일. 예, 알가소일을 한 여기 지금 터널이기 때문에 35평이 하나 수준으로 넣습니다. 35평이 하나 예, 넣고. 35평이 하나 수준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네. 엔텍 하이그린은 정량, 네, 정량 처리했고 그 다음 이제 특이사항이 바사코트를 위쪽으로 좀 뿌려줬는데요. 이번에는 좀 작년 예년보다 조금 많이 써서 한 1000평에 2.5포 정도 넣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심은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첫 그 처방은 뭘로 들어갔나요, 지금 현재? 아직은 이제 딱 한 번, 관주를 한 번 들어갔고요. 뿌리가 아직 많이 뻗은 상태는 아니라서 예, 예. 별로 이렇게 별다른 걸 하진 않았는데 예. 네, 미생물제 이제 최근에 나온 제품인데 제가 사실 농가 몇 분하고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전에 발효를 1000평에 4개 정도, 그러니까 4리터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요즘 사실 미생물제 많잖아요. 근데 네. 성장이 확실히 조금 낮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별로 이렇게 다른 동길에서 한 동은 이거, 한 동은 이거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셨는데 네, 굉장히 발효가 결과가 잘 나와서 네, 저희도 안심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효랑 뭐 유명한 다른 미생물제랑 네, 이렇게 네, 뭐, 비교해서 네, 네, 네. 테스트를 하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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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 이제 발효를 줘서 그 토양 환경도 더 좋게 만들어주고 네. 뿌리도 더 잘 내리게 하려고 네, 네. 1차로는 그걸 줬고요. 제 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어떻게 하나 예, 예. 2차로 줄 때는 하카포스 인산질 높은 비료를 투입을 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올해 계획하고 있는 건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코리아그룹의 노바텍 솔로브라는 관주 비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코리아그룹 제품 위주로 뭐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수를 그렇게 해서 1년을 한번 길러볼 생각입니다. 지금 보통 이제 관주비료 하면 저희 제품 중에 이제 하카포스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엔텍을 관주하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노바텍 솔루브는 엔텍을 관주한 것 같은 이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이제 네네. 질산화 억제 네네. DMPP 함유되어 있는 그런 관주비료라서 이제 일반 관주비료보다 토양 속에서도 오래 존재하고 이제 꽃도 더 많이 피게 하고 생식 생장으로 열매도 많이 열리게 하고 그런 걸 좀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지금 뭐 저희 뭐 하카포스나 노바텍 솔루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특히 터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무조건 점적을 하시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사실 점적하시고도 이제 관주 비료를 잘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많으시죠. 예, 예. 그냥 뭐 물만 주시거나 아니면 뭐 NK 녹여서 주시거나 네, 네.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뭐 고추 같은 경우는 생식 생장이랑 영양 성장을 조절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관주비료를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작황을 보면서 단계별로 어떤 처방이 들어가고 네네. 또 어떤 품종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을 하러 들어오겠습니다.